12시 졸라맨, 12시 졸라맨, 3시 화살표. 3시 화살표. 됐다. 어, 깜짝이야. 아이, 누구야? 어, 야, 야, 아, 왜 이거. 그래요, 키미밍. 아, 나 진짜 개 놀랐네. 뭐야? 아, 저 지금 사장님의 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The Past Within이라는 러스티레이크의 새로운 신작 게임입니다. 저번에 유튜브에서 매드헤터랑 같이 합동 방송으로 2인 플레이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정식 출시가 됐는데, 매드헤터가 군대를 가버리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매드헤터랑 또 플레이를 하지는 못하게 됐고요. 오늘은 활동부 멤버이신 키미밍 씨와 함께 둘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미밍 씨. 아이.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퍼즐류 게임 좋아해요? 좋아하죠. 러스트레이크는 워낙 근데 이게? 이런 퍼즐이 많아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기억을 작은 큐브들에 넣는 러스트레이크로 환영합니다. 큐브를 누르니까 여러분은 이곳에 함께 왔습니다. 과거 혹은 미래 중에 선택할 수 있으니 서로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 과거로 가고 누가 미래로 갈래? 사장님 선택하시죠. 어차피 이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데모 버전에서는 어디로 갔지? 난 솔직히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다면은 저는 미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과거로 가면 되겠군요. 상대방은 과거를 선택했나요? 네. 과거에 상대방을 믿나요? 아니요. 아니, 저기요. 시작부터 이렇게 불신으로 시작하면 어떡해. 왜 이런 질문이 있지? 거기도 똑같이 나오나요? 미래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좀 다르게 나오네요. 그렇군. 저는 일단 믿습니다. 믿는다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뭐 있어? 나비와 벌 중에서 선택하세요. 그건 어떻습니까? 똑같네. 과거에 상대방도 동일하게 선택해야 합니다래요. 그럼 여기에서 배신 때리고 딴거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게임 진행이 막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거를 하는 건지 난잘 모르겠어. 나좀 궁금하니까 우리 따로 선택해볼까? 아, 왠지 플레이가 엇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벌로 통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거에 상대방도 동일한 선택을 했나요? 네.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상대방도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네. 기억을 만들어 봐요. 미래, 첫 번째 챕터. 오, 신기하다, 벌써. 거긴 어떻게 나와요? 과거, 첫 번째 챕터. 심플하구만. 내가 저번에 데모 플레이 했을 때에도 미래를 선택했었었나 봐요. 전이 화면이 기억이 나요. 먼저 설명하실래요, 그러면? 조그마한 미니 컴퓨터? 응, 컴퓨터가 있고, 전원 버튼과 키보드 방향키. 이런 것들이 있고, 플로피 디스켓 꽂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환풍구 같은 게 있는데, 그니까 통기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됩니다. 클릭하면. 뭐가 있나 봐요? 일단 전원 버튼에 이렇게 눌러보라고 계속 반짝이고 있기 때문에 눌러보겠습니다. 로딩 중. 도스 컴퓨터네요. 큐브 장치. 018F로 환영합니다. 이 큐브 장치는 과거 상대방의 방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위해 엔터를 누르세요. 네. 약간 지금 컴퓨터 내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과거의 상대방과 연결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경고. 그 어떠한 상호작용도 이 장치의 안에 방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줄수 있습니다? 없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예요. 그래요. 알겠어요. 접근을 인증하기 위해 기억의 연도를 입력하래요. 마침 자. 제 방에 편지가 한통 있습니다. 이 볼. 편지는 1926년 1월에 쓰인 편지군요. 1926년. 접근 허용. 다음 정보를 과거의 상대방에게 전달하시오. 약간 뭐가 나왔나요? 전화번호? 이렇게 33짜리의 네모 큐브가 나오는데, 지금 전멸하고 있는 큐브의 위치가 X 표시처럼 되어 있어요. X 표시. 그럼 제가
여기 있는 계산기 같이 생긴 이걸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열렸어요. 오. 오, 성냥을 얻었습니다. 성냥? 으흠. 과거의 이제, 상대방이 상자를 열었다는 것을 확인하시오. 네. 어, 됐어요? 좋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미쳤거든요. 혹시 미민쿤 네? 당신이니? 성냥갑이 날라왔거든요? 날아왔다고요, 성냥갑이? 어떻게 열어? 잠깐만요. 이거 데모랑 너무 플레이가 많이 다른 느낌인데요? 이런 거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다이얼을 얻었어요. 그럼 성냥갑 안에. 이제야 방 전체를 볼수 있게 됐습니다. 오, 컴퓨터를 계속 봐도 될까요? 네, 아직까지 뭐가 상호작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야, 미친. 어? 응? 이게 뭐지? 컴퓨터가요. 네. 여러분, 이거 데모 꼭 보셔야 됩니다. 데모 보시고 오세요. 그냥 완전 플레이가 달라요. 완전 완전 달라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작진한테 이 게임을 전에 받았을 때도 데모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라고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 멘트가 기억이 나네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한 먼발치로 컴퓨터를 약간 한 발치 떨어져서 볼수 있는데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시야를. 이렇게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의 전면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쪽, 왼쪽 옆면을 보니까 정말 풀기 싫을 것 같이 생긴 퍼즐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라고 하네요. 실화에 뭐가 나오나요? 와, 이건 내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P-17이라고 써있는 메모가 있고, 아니, 그냥 커다란 네모가 4개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커다란 네모 창문 4개. 모양처럼.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군요. 좋아요. 그러면은, 키미밍이 좀 네.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할수 있는 게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일단 지금 성냥이랑 초랑 차가운 스프가 있습니다. 차가운 스프. 그리고 방에는 시계가 있고요. 시계에는 버튼이 두 개가 있네요. 음흠. 그리고 3단 서랍장 하나, 그리고 접시 하나, 거울 하나. 거울에는 제 모습이 비치고 있는데 저는 아마 코트에다가 목티를 입고 있네요.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커다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려 거기에서 스스로 네.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성냥과 초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그 지금 촛대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다섯 네. 개의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초를 전부 다 얻는다면 할수 있는 뭔가 퍼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진행 방식이 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플레이의 주도권이 좀제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글이 또 쓰여져 있는데, 계속하기 위해 가족 증명이 필요. 인풋 패널 P17. 아까 제가 봤던 그 메모네요. P17을 활성화한 뒤 그림의 올바른 순서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아까 키미밍이 보내줬던 성냥갑 안에 레버를 거기에다가 꼽아서 돌리면 될것 같아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 무슨 일이에요? 활성화하니까 으흠? 그림이 나왔는데 그림의 무슨 일이에요? 종류가 약간 쿠키런에 나오는 주인공 모습과 나무, 까마귀, 그리고 약간 가족 사진 같은 느낌? 그리고 주택 그림이랑 벌. 이렇게가 나오는 그림들이 있네요. 저도 그거랑 똑같은 액자 4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벽에. 그럼 그거를 알려주세요. 오케이. 자, 왼쪽 위에 저택이 있고요. 기다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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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른쪽 위에 벌이 있습니다. 벌, 왼쪽 아래. 왼쪽 아래 까마귀. 어허. 오른쪽 아래 가족 사진. 나이스. 풀렸나요? 좋아. 자, 그 퍼즐에 관련된 해답이 새로 나왔는데, 이걸 제가 키미밍 씨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죠? 말하면 알아들으려나? 자, 왼쪽 위에가 네. 거꾸로 된 십자가고, 왼쪽 위가 거꾸로 된 십자가.
오른쪽 위가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 들어있는 거.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 이해가 돼요? 잠깐만요. 비슷한 퍼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다릴게. 어, 찾았습니다. 오. 자, 오른쪽 위가 뭐라고요? 오른쪽 위? 오른쪽 위가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 왼쪽 아래가? 아래가 교수형? 할 때 생긴 것 같은 모양? 오케이. 오른쪽은 네모 안에 으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모 안에 으. 오케이, 열었습니다. 석탄을 얻었네요. 석탄? 마침 옆에 그 이거 뭐라 그러죠? 벽난로라 그러나요? 요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 그럼 석탄을 넣고 성냥으로 땡겨보겠습니다. 어, 땡겼더니 땡겼더니?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둘 다 같이 다 세 줄이 나왔거든요. 다섯 단계에 둘 다가 세 줄이 나왔어요. 이걸 번호로 치면은 위에서부터 1, 5, 2번이거든요. 아, 오케이. 자, 지금 컴퓨터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가족 접근 획득 상징의 순서를 전달하시오. 경고, 이 장치 내부의 방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슬라이더를 이용해 연기, 가스 배출을 조절하세요 라고 말했고, 아래 그림에 키미빙이 설명했던 그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라고? 아, 이 장치를 내가 찾아야 되나 봐. 잠깐만.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에 방에 불 들어왔어? 검은 난리가 꽉 차가지고 위쪽이 안 보이거든요. 어. 어? 어? 거울을 봤는데 제 뒤에 까마귀 씨가 나타났어요. 이분 유명하신 분 아닌가? 135라고 했죠, 아까. 152요, 152. 152요? 네. 나이스. 자, 배터리 얻었고 빠르게 여기에다가 삽입. 자, 환풍되는 중이에요. 연기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13시 15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 마침 제 방에 시계가 있습니다. 어, 기가 막히는구만. 1시 15분. 오케이. 바람이 불어서 연기가 다 빠졌습니다, 지금. 어, 좋아요.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어, 근데 바람 때문에 아버지 사진 같은데 이게 깨졌습니다. 저는 이거를 환풍 장치를 작동시키자마자 컴퓨터 바로 옆에 있던 종이가 치워지면서 열쇠와 슬라이드 필름을 얻었네요. 저도 마침 열쇠를 얻었습니다. 그럼 일단 다시. 이걸로 3단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3단장. 가면이 나왔습니다. 자, 하면? 일단 대기. 그럼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와서 환풍 시스템 활성화. 시간을 전달하세요. 렌즈를 언락하시오. 과거의 방을 들여다보기 위해 세 개의 렌즈 스위치를 조작하시오. 라네요. 일단 시간 전달은 했어. 그지? 그래서 환풍기가 네. 돌아갔고 렌즈를 언락하라는 게 무슨 말이지? 아, 방금 먹은 열쇠로. 아, 아, 여기다가 착 넣어주고 돌리면은 렌즈가 개봉. 렌즈가 나왔는데 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세 개의 조리개를 지금 알맞는 각도로 맞춰야 되거든요. 세 개의 조리개를 알맞는 각도로. 근데 그 조리개에 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하나는 졸라맨 머리통 같이 생긴 거랑 모가지 이렇게 있는 거고, 하나는 위쪽으로 그 방향 키, 그리고 하나는 십자가. 어, 그 세 개가 지금 나왔다는 거죠. 응응. 이게 필요한 퍼즐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겠습니다, 방에서. 좀. 난 이걸 쓰고. 가면을 쓰고 거울을 봤더니 뭔가 방이 밝아졌습니다. 렌즈 스위치라. 그거 이게 조리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조리개를 어느 위치에다가 둬야 되냔 말이지. 십자가 표시랑 위쪽을 향하는 방향키랑. 어? 졸라맨 대가리. 찾은 것 같습니다. 어허? 지금 제가 그 동그랗게 생긴 눈알 모양인 그림이 있는데 왼쪽이 화살표고 어. 아래쪽이 졸라맨 대가리고 어. 오른쪽이 십자가입니다. 어, 어 보여 보여 진짜. 당신의 방이 보인다고. 제 방이 보여요? 아마 이걸 뭐라 그러죠? 스테인드 글라스인가? 스테인드 글라스 같이 생긴 창문 두 개가 보이는데 왼쪽이 숫사슴 머리통, 거기에 아래쪽이 눈깔 인 스테인드 글라스랑 오른쪽이 지금 총 6칸인데 네네. 맨 위에 오른쪽이 산 같은 거고 산맥 네? 중간에 왼쪽이 앙상한 나무.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네네. 퍼즐을 찾았습니까? 그 똑같은 것 같은 그림이 지금 제 방에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이 누르면은 색이 빠지거든요. 색을 색이 넣고 빼고만 지금 빠진다고? 네네 아예 백색이 돼버려요. 누르면은 그러면은 색을 빼야 되는 게 오른쪽 위, 중간 왼쪽, 아래 왼쪽이에요. 오른쪽 위, 중간 왼쪽, 아래 왼쪽. 그림으로 얘기해 줄수 있나요? 그냥 그림으로? 아마 여섯 지금 개의 그림을 전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색 빠진 거, 아니, 그러니까 그림은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 색이 빠진 것만 그림을 얘기해 주세요. 색 빠진 거, 아, 그림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나 보다. 자, 산맥이랑 앙상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랑 정육면체요. 오케이. 오, 예. 이렇게 했더니 아까 그 조리개 렌즈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꿀 수 있나요? 그거 다시 네, 조작할 바꿀 수수 있나요?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일단 화살표가 10시 방향이고요. 10시, 올라맨 대가리가 7시. 7시, 그리고 십자가는 1시입니다. 1시. 오, 또 바뀌었죠? 자, 색 빠진 거 알려드릴게요. 네. 나비 모양. 나비. 식칼. 시칼. 끝. 오! 바뀌었습니다. 자, 화살표 11시. 화살표 11시. 돌라맨 8시. 졸라맨 8시. 십자가 4시. 십자가 4시. 자, 이번엔 나비, 산맥, 큐브, 시칼입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 뭔가. 왼쪽 십자가, 위쪽 졸라맨,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9시 십자가, 9시 십자가. 12시 졸라맨. 야, 이거 뭐냐? 아, 이게 뭐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즐을 풀어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9시 십자가, 12시 졸라맨, 12시 졸라맨, 3시 화살표. 3시 화살표. 됐다. 깜짝이야. 아이, 누구야? 아씨. 이거 키밍밍인가? 제 가면 썼죠? 네, 지금 저 가면 쓰고 있어요. 굉장히 섬뜩하게 생긴 가면. 흰색 가면. 눈은 시꺼멓고. 맞아요, 맞아요. 야, 아, 왜 그래요, 키밍밍. 아, 나 진짜 개 놀랐네. 뭐야? 저 지금 사장님이 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방금 사장님이 눈 같은 게 슬쩍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그거 내 눈이구나. 아, 내가 지금 그런 것 큐브 같아요. 안에서 이렇게 키밍밍을 보고 있는 거고. 자,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가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과거의 상대방과 시각 접촉 완료. 여섯 개의 스위치가 알맞은 위치로 가도록 조작하시오. 여섯 개의 스위치? 방에 뭐 스위치가 있나요? 둘러볼게요. 네. 뭐야, 이 쥐는? 쥐가 자꾸 책상 위에서 뛰어댕겨. 아! 찾았어요! 여섯 개의 스위치. 1, 2, 혹시 3, 위아래로 4, 5, 6. 조작할 수 있는 그건가요? 네, 틱톡틱톡! 이렇게 할수 있어요. 왼쪽 위부터 시작해서 위아래 위 아래 아래 아래입니다. 아래, 아래, 아래. 이야, 아래, 아래. 얻어버렸구요. 재미가 있네요. 자, 플로피 디스크 얻었고,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삽입을 해주면은, 추출 프로그램 로딩 중. 로딩 중. 에? 관짝이. 관이 나왔나요? 네. 제 방에도 관이 있습니다. 알버트 벤더붐. 거기에서 L, V, A, E, R, O가 빛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A랑 R은 좀 많거든요? 자, 알버트의 L, L. 벤더의 V, A, E, R. 그리고 마지막 붐의 왼쪽 오. 왼쪽 오. 오! 관이 열렸습니다. 오, 형사님의 그 시신이 나왔어요. 나이가 드셨는데. 심장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뭔가요? 심장 가장 가까이 있는 거요? 사진인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IDAV라고 적혀있거든요. 기다려. IDAV? 네. 아이들 보는 어덜트 비디오. 죄송합니다. 과거에 상대방은 재단 열쇠를 놓고 세 개의 물질을 얻으시오.
이 3개의 물질이 지금 저한테 종이가 하나 있는데 뼈와 살과 피를 얻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뼈는 이빨이고 피는 코피고 살은 귀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형사님한테 얻어야 되나?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해치로 가시오. 프린트 정보를 과거의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비밀 공간을 찾으시오. 피를 얻으시오. 해치를 찾아 봅시다. 피를 얻으라고? 해치. 열렸다. 무슨 ATM기가 나왔는데? 무관다. ATM기에서 네. 지금 XYZ 123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키보드가 나왔어요. XYZ 123. 일단 저는 초를 하나 더 얻었기 때문에 촛대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열쇠가 나왔어요. 열쇠는 아마 이 3단장 열쇠겠죠? 열었더니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일기장은 읽을 순 없고 어디 사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형사님 귀에 대봐야 되나? 안 돼. 이걸 어디 쓸지 모르겠네. 일단 그리고 재단 열쇠도 얻었기 때문에 이 밑에 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과 XYZ로 된 문자를 얻었습니다. 완벽해, 바로 그거야. EY EY 3Z 3Z 1X. EX. ATM기가 작동되면서 돈이 인출될 줄 알았지만 문서가 나왔네요. 까마귀의 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까마귀의 눈에 메시지가 있다. 그럼 이 그림인데. 오! 또 다른 암호가 나왔습니다. Y3, 응? X1, 음? 응? 음? GE. 오, 영수증이 더 인출되고 있어요. 당신의 반사된 모습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울이군요. 312 어? ZYX. 더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키미밍이 있는 방 내부에 이걸 뭐라 그러죠? 설계도인 것 같은데? 평면도. 원형 탁자 있는 곳이 있죠, 의자랑. 네. 거기 바로 오른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원형 탁자 바로 오른쪽이요? 숟가락이 나왔습니다. 왜 숟가락이 나오지? 그리고 XGY XZY 312. 312. 더 인출 중? 뜨거운 스프를 먹으면 선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 참지. 군침이 싹 떠오르. 무슨 보석이 나왔어요. 이 보석은 보석. 여기에다 꽂는 것 같은데. 지금 피를 상징하는 그 서랍이 열리면서 면봉과 병이 나왔어요. 뭔가 병? 그니까 이걸 통해서 저 벤더붐 형사한테서 뭐를 채취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관짝 면봉을 코에다가 넣는 건가? 코를 쑤셔가지고 한번 자가진단 키트를 돌려봅시다. 어디까지 들어가는 얼마나 길길래? 거야? 일단 코피를 채취를 했고요. 으이씨. 일단 코피를 얻긴 했는데, 연필과 개구기가 있단 말이죠. 개구기는 입을 벌릴 때 쓰는 것 같고. 입을 벌렸더니 이빨이 마치 퍼즐처럼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앞니를 누르니까 다른 이빨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뭐야, 지금 어떻게 생겨먹은 인체야? 진짜로? 뭐 이거 관련된 뭐 퍼즐 같은 건 없을까요, 방에? 제가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상대방은 피를 얻었나요? 예. 과거의 상대방은 재단 열쇠를 놓고 세 개의 물질을 얻으시오에서 피가 체크가 됐고,
아, 지금 이빨이니까 뼈 쪽으로 가면은 잠시 대기. 네. 해치로 가시오. 과거의 상대방에게 이빨 순서를 전달하시오. 오케이. 오, 여기가 열렸어요. 아, 이게 이빨의 그건가 보다. 자, 네. 윗니에 가장 왼쪽에서 다섯 번째. 오케이. 눌렀더니 아랫니 왼쪽에서 두 번째 이가 좌우로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네. 오케이. 윗니 왼쪽에서 세 번째. 오, 이번에는 아랫니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께 흔들리고 있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건가? 흔들리는 거. 윗니 오른쪽에서 세 번째. 흔들리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맨 오른쪽 위에 이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랫니 왼쪽 네 번째. 아랫니 오른쪽 세 번째께 흔들리고 있어요. 윗니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근데 이를 얻었는데 왼쪽 아래에 맨 왼쪽 아래 이빨이 또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의미가 있나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아, 이게 같이 푸는 거구나, 이렇게. 자, 뼈를 얻었나요? 네, 이를 얻었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근데 뭘까? 이빨이 뼈야? 뼈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살로 갑시다. 네. 해치 언락 중. 아. 열렸어요. 폴라로이드 사진이 나왔는데, 네. 어떤 한 청년이 벌에 쏘이고 있는 장면을 뒤에 남자, 여자가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있네요? 찾았나요? 지금 그 일기장을 펼쳐봤는데 첫 번째 장에 벌에 공격당했다는 이야기가 적혀있고 그리고 네 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곱하기 그 일곱 네네 칸이 칸의 오른쪽 아래가 체크를 벌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한필로 체크. 좋아요. 그 다음은 아이다. 그녀는 나의 심장을 산산조각냈다라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기다려. 이게 맞나? 잠깐만. 지금 그 일기에 맞는 사진을 제가 골라야 되는데. 다 읽어 드릴 테니까 제일 맞는 것 같은 걸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왼쪽 아래. 왼쪽 아래. 그 다음은 딸 로즈의 탄생은 내 인생 최고의 업적이다. 미친! 방금 깨! 아, 안 바, 이거야. 앞에 거 아이다는 어디죠? 아이다? 아이다? 이다? 아이다? 아, 사람 이름이구나? 아이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오른쪽 위다. 오른쪽이. 네, 고쳤습니다. 그럼 딸 로즈가 왼쪽 아래고 응? 미래와의 연결을 확립하기 위해 큐브 장치를 제작하고 있다. 왼쪽 좀 위겠죠? 이상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네? 그러면? 전혀 아닌 것들이 포함되어 있네? 오른쪽 아래요. 오른쪽 아래. 아, 이게 그게 한 개씩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은 내가 체스 게임에서 졌을 때 나의 첫 번째 삶을 마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있네. 왼쪽 위. 왼쪽 위. 나의 어두운 영혼은 미래까지 나아갈 것이다. 부활을 기다리며.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 이제 일기가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좋아요. 메스를 얻었어요. 사용처가 너무 명확해서 빡쳐. 이씨. 아, 살을 얻어야 되는구나. 귀를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부 다 완료됐나요? 예, 저는 뭔가 하나의 기계장치를 완성을 했습니다. 과거에 상대방이 세 가지 물질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시오. 미래의 연도를 입력하시오. 지금 사장님이 계신 연도는 1984년입니다. 84년. 왜 이래? 왜? 카세트 테이프를 얻었고,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시간을 전달하시오. 체스보드를 여시오. 두 사람 모두 체스 게임을 완료하시오. 라고 떠 있네요. 자, 여기 이 컴퓨터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넣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테이프를 넣고,
다시 닫아주고 재생. 2시 35분입니다. 2시 35분 잠시만요. 오 미친, 제 방이 클럽이 됐는데요? 저도요. 미친, 가구들이 둥칫거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아니 근데 아 어? 책상이 흔들리면서 드라이버가 나타났어. 꽃병이 깨지면서 열쇠를 얻었습니다. 오. 전 드라이버로 여길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네. 안 열리네요.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다른 데를 찾아봅시다. 아 여기네요. 자, 어? 저 체스판이 나왔어요. 저도 마침 체스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우연이군요. 초기화가 있고 제가 흰색이네요. 아 그래요? 검은색 혹시 1A에 있나요? 네. 어 혹시 그 말을 움직일 수 있나요? 네, 흰색을요. 걔가 지금 6A로 이동했습니다. 어, 검은색이 움직입니다. O2로. O2. 흰색이 3A로 움직였습니다. 1E. 1E. 오케이. 흰색이 3F로 이동했어요. 3C. 3C. 어, 흰색이 1D. 6C. 6C. 6D. 6D. 오케이. 전 완성됐습니다. 저도 완성됐습니다. 자, 근데... 새로운 플로피 디스크를 얻었고. 근데 이걸 어디 쓰냐? 전류 급증 프로그램 로딩 중. 어, 키미밍 죽나요? 에? 과거의 그래요? 상대방은 동전을 죽은 자의 눈 위에 놓으시오. 아. 경고! 영혼의 타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 쫄지 않아. 오! 오! 벤더붐 형사가 일어났습니다. 어? 근데 온몸이 다 검게 물들어가지고 아기처럼 기어다니고 있어요. 해당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금큐브. 어? 좀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연기 가스 배출을 조절하라는데요. 혹시 뭐 필요한 그 단서가 있나요? 연기 그 조절 장치 가서 다시 봐주실래요? 그 3단짜리. 아, 네. 315번입니다. 315. 새로운 걸 얻었어요? 퓨즈? 퓨즈를 어디에다 꽂을 수 있지? 누가 봐도 여기잖아. 자, 하나. 여섯 개의 스위치가 알맞은 위치로 가도록 조작하시오. 그거. 틱톡 틱톡.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위. Yeah, baby. 아주 침착해요 우리. 미쳤어요. 자, 시각 접촉을 중단하시오. 자, 2시의 화살표. 2시의 화살표. 6시의 십자가. 6시의 십자가. 10시에 졸라맨. 10시에 졸라맨. 어! 뭐야? 벤더붐? 으악! 렌즈가 깨지면서 휴즈가 나오고 삽입. 응? 왼쪽이 열렸네? 프로그램 완성을 위해 레버를 당기시오. 자, 당겨보겠습니다. 3시 20분입니다. 아니 나도 뭐 해야 돼? 잠시만요. 시계가 3시 20분. 오! 불이 들어왔습니다. 오.
저는 집에서 막 누전되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 누전 아닌데? 과거에 상대방은 금 큐브를 만들고 큐브 장치에 넣었나요? 엥? 나니? 금큐브를 얻었어요. 와우. 이제 이걸로 뭐를 해야 되죠? 장치에 넣으세요. 큐브 장치에. 두 이게 사람 뭐지? 모두 아래 화살표 버튼을 10초 동안 누르세요. 동시에 눌러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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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레인지 다 데워졌나봐요. 이제 먹읍시다. 어, 개맛있겠다. 자, 두 번째 챕터. 어? 헐, 미친! 지금까지 3D였던 게 이제 2D로 바뀌었어요. 저 2D의 세계로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3D의 세계로 왔고요. 아, 그래요? 예. 큐브 자, 하나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지금 아까 봤던 컴퓨터와 왼쪽에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를 지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부활 과정, 과거의 나와 연결 체크했고 추출 프로그램 실행 체크, 금큐브를 만들기 위해 전류 급증 프로그램 실행 체크,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 10초 동안 누르고 있기 체크.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네. 부활 탱크 전력 공급, 그리고 부활 탱크로 뼈, 살, 그리고 피 이동. 부활 과정 완료. 다음 코드를 전달하고 코드는 과거의 큐브 장치에 사용해야 한다. 자, 코드를 일단 읽어드릴 테니까 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Z Z 1 1 X X 2 3 Y 2 3 Y 오. 과거의 상대방은 검은 큐브를 C9에 놓으시오. 코드를 전달하시오. 지금 아홉 개짜리 그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네. 그림이 258 모양으로 흰색이고 147369는 검은색입니다. 어? 와, 저 이제 제 방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으흠. 잠깐만요.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유리잔을 얻었고요. 이거는 뭐 무슨 호스가 있네.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세면대, 물을 틀을 수 있고 여기에 유리잔을 넣어서 물이 든 유리잔을 회그드그. 거울을 보면 굉장히 잘생긴 플레임의 늙은 모습이 보이고 있군요. 그런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아, 키미밍이 과거고 내가 미래지. 우린 아, 같은 캐릭터야. 아, 이런 굉장히 늙었어요. 대박.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가 적혀있는 라디오를 찾았고 주파수를 어느 영역으로 맞추니까 이제 알파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두고 캐비닛 두 개 열쇠를 꼽아야 되지만 열쇠가 없는 상태고요. 실험약 같은 게 있네요. 이건 가스 버너인 것 같고 열이 없음. 자, 여기 서랍이 있네요. 굉장히 구미가 당겨지는 서랍. 자, 메스 하나 얻었고 의자를 괜시리 툭 한번 건드려보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기계 장치가 하나 있는데 여기 C9이라고 적혀 있고 아홉 개의 숫자 패드가 적혀 있지만 반응이 없고 여기에 뼈와 살, 피를 넣으라고 체크가 돼 있는 표시가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아까 땅에 떨어져 있던 곳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섯 개의 그 트리거 버튼이 있는데 각 버튼마다 세 개의 위치에다가 둘 수 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까? 일단 지금 저한테 있는 단서는 그 C9 있는 큐브 그쪽이네요. 오케이.
네. 일단 여기에 검은. 검은색 큐브를 꼽으면 되나요? 네, 꽂고 코드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드. 코드는 147369가 검은색이에요. 나이스. 그리고 미래 상대방은 스위치를 돌리고 화살표의 방향을 전달하래요.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 순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검은색 9시, 빨간색 3시, 흰색 6시입니다. 검은색 9시, 흰색 6시, 빨간색 3시. 오! 이번에는 늙은 사장님 모습이랑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는 블랙 벤더본 형사가 보입니다. 맞아요.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게 안쪽 모습이구나. 오케이. 오! 그리고 전 무슨 이상한 손잡이? 음악 열쇠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꽂는 거냐? 이쪽이다. 오, 91.4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아마 오케이. 라디오 주파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AGAB. 그 다음 72.0. CDEG. 오케이. 85.3. EDEC. 110.2. 왜안 나와? 110.2번. 아무것도 안 나와요? BAGA. 어우. 이빨 열쇠를 얻었거든요? 이빨 열쇠?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디요? 이게 뭔 소리야? 잠시만요. 아. 여기다. 어우. 여섯 개그 스위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여섯 개의 스위치 위치 네스. 2, 1, 3, 1, 2, 2. 와, 야, 뭐야 이거? 개큰 이빨 나왔어요. 이빨 열쇠라든지 그걸 안쪽으로 보내는 장치인가 봐요. 제가 보기엔. 그럼 서로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큐브 안에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큐브를 그 돌려가면서 볼수 있는 상태거든요. 서로 완전 입장이 역전됐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개큰 이빨 X자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를 매스로 한번 째보. 안 째지는데? 그럼 분필. 분필도 같이 왔는데 이 분필을 어디다 쓸수 있는 거죠?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큐브는 이제 수명을 다했어요. 뭐야? 분필을 얻었고, 그러니까 미래에 나잖아, 나는. 그러니까 네. 과거의 애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해줘야 될지 알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칠판이 있었는데, 아까 분필을 보내줬어요.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분필을 얻었고, 그 분필로 칠판에다가 막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죠? 굉장히 많은 문양이 새겨졌는데, 일단 왼쪽 아래에 코드가 적혀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X, 3, Z, 1, Y, E. 반응이 있습니까? 네, 다음 그걸 넘어갔는데, 힌트로 넘어갔는데, 그냥 무슨 편지 같은 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특정 글자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관, 두 눈, 영혼, 큐브, 미래, 뼈, 살, 피.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단서가 될까요, 이게? 잠깐만요. 분필로 이걸 내가 체크할 수 있고. 자,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관, 관 두 눈, 두눈 영혼. 영혼이 뭐야? 어떻게 생겨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냥 글자로 영혼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가면 같고. 이게 영혼인가? 오케이, 다음. 큐브, 큐브 미래.
미래? 미래? 미래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노? 시계, 어, 이건 아, 같다. 그래. 뼈. 뼈. 살. 살. 살이 이건가? 고기인가? 그 다음 게 피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죠? 이거랑. 피. 어? 와우. 어, 뭔 일 있나요? 와우, 마마메이야. 칠판 안에 그려놨던 게 실체화되면서 망치가 나왔어요. 망치? 어? 좋아, 바로 부수자. 안 되네. 부셔, 다 부셔. 부술 수 있는 게 없어. 어, 아, X 표시되어 있던 이빨. 그래, 여기를 내리치면? 뭐가 나왔죠? 아무것도. 에? 아, 이걸 빨아들이면 되는 건가? 오오오, 그렇지, 그렇지. 이걸 잘게 부순 다음에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리고? 뭐 어쩌, 잠깐만요.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오오오. 오! 오, 뭔 일이야, 뭐. 오! 와, 야, 대박! 아니, 저한테 보내준 그 이빨을 네. 잘게 부순 다음에 어떤 그 청소기 같은 호스가 있어서 그걸 빨아들였더니 그게 이렇게 꿀렁꿀렁 가가지고 아까 흑화된 벤더붐의 뼈가 됐어요. 아니, 지금 사람 만들고 있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자, 이제 검은색, 빨간색, 흰색 그 분침. 네. 이루어져 있는 시계로 다시 오시고. 네. 검은색 3시. 검은색 3시. 흰색 11시. 흰색 11시. 빨간색 9시입니다. 9시. 오. 오. 응? 뼈가 생겼어요. 어? 안쪽이 보이는데. 오? 블랙 밴더붐한테 뼈가 생겼습니다. 좋아, 좋아. 그러고 또 이번에는 너트 드라이버를 얻었네요. 이걸로 아마 이쪽을 여는 거겠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저도 지금 할 게 좀 있어가지고. 야, 이거를 직접 드래그해서 따게 만들어놨네. 오. 어? 오, 나이스. 이게 뭐... 이건 뭐지? 어? 왜요? 제 컴퓨터 모니터에 갑자기 3이란 숫자가 쓰여있어서 툭툭 건드렸더니 3, 2, 1 하고 팡! 터져버렸어요, 컴퓨터가. 컴퓨터가 터졌다고요? 컴퓨터가 터지고 검은 가루가 나왔는데요? 응? 이게 뭐지? 아직 단서 같은 건 나오지 않았나요? 저 단서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과거에 상대방이 빠진 기어를 숨겨진 공간에서 발견하면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오. 아직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그 오케이. 혹시 어? 저런 게 있나요? 코드가? 제가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뭐죠? 커피 포트요. 그리고 정말 엄청나군요. 그 컴퓨터 터졌을 때 나온 검은 가루를 아니. 그 커피 포트에다가 넣었어요. 자, 쭉쭉 추출해내고 자, 커피를 뭐... 얻어버렸죠? 자, 이 커피를 어디다가 써주냐. 일단 이거는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단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큐브 있다고 했잖아요. 큐브 장치. 네네. 그거의 이름이 큐브 장치 1926이에요. 1926. 그거는 그 제가 지금 있는 연도랑 같은 연도네요. 그리고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이 설계 도면을 보니까 아래쪽에 기어가 세 개 네. 박혀 있는 면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테두리. 테두리. 테두리에 그냥 전체 방향으로 봤을 때 한 10시 방향 왼쪽에 조금 위에. 어? 거기 눌러 봐. 누르는 중. 없나? 아, 이거 순서대로 눌러야 되나? 자, 다시. 자, 첫 번째로 돌아와서. 아, 귀 넣어져 있던 곳 있나요, 혹시? 병이랑. 귀 넣어져 있던 곳. 여긴 것 같습니다, 네.
9시 방향의 9시 방향? 테두리.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9시 방향 테두리.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얘 여기 9시 방향 병 있는 곳에 9시 방향 테두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네모에 아. 테두리 쪽 비어있는 아, 이 아무것도 없는. 톱니바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귀가 있던 서랍장의 가장 위쪽 테두리. 톱니가 돌아왔어요. 좋아, 좋아요. 두 번째 톱니도 얻었고, 자, 이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톱니가 세개 있던 그 장소, 그 면에 10시, 10시 방향.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왔어? 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그거 빨리 꽂아. 네, 꽂아서 돌리면 되겠다, 이거. 자, 가자. 오우. 쿠키런 인형이 나왔는데요? 쿠키런 인형. 근데 아무런, 떨어졌다. 이게 뭐지? 그냥 인형이 떨어지기만 했고 뭔가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 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나 보네요. 일단은 제가 어떤 연금술 장치 같은 곳 앞에 있는데, 초록색 액체와 아까 받아놨던 물, 그리고 끓여놨던 커피를.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지? 아! 이거구나. 지금 방으로 귀 들어갑니다, 사장님. 방으로 귀 들어가요. 아우! 보냈더니 또 다섯 개, 세 개의 그 레버가 나타났어요. 5단계짜리. 체계 레버? 제가 아까 그 환풍 시스템 가동시켰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의 5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여긴 그런 거였나 그런 봐요. 게 없어. 없어요? 잠깐만.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 좀 봐달라고? 컴퓨터. 뭐? 컴퓨터? 과거에 상대방이 빠진 기어를 숨겨진 공간에서 발견하면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오. 아, 맞다. 아래. 눌렀다. 그랬더니, 에? 자, 아까 세 개의 레버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오로 되어 있어요. 우로 되어 있어요. 눈금자가. 뭔 말이에요? 모음 오 있잖아요. 오, 네. 우. 그러니까, 아. 제가 지금 이게 각도가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천자처럼 그냥 세 개가 쭉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눈금을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가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눈금이. 아, 가로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아, 세로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나랑 똑같이 보이는구나. 근데 그 레버뿐만이 아니라 문자가 두 개가 더 있거든요. 하나는 갈고리고 하나는 귀같이 생겼어요. 그게 지금 제가 방금 귀에다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방으로 넣어 보냈더니 이 퍼즐이 나온 거예요. 자, 왼쪽부터 알려드릴게요. 위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4, 1, 1, 3. 3. 오우! 저한테는 화살표 코드 6개가 나왔습니다. 좋아, 불러. 좌상상, 좌상상, 하좌상. 하좌상. 왜 오른쪽 따돌려? 진짜 너무하네. 한 번쯤은 눌러줘야지. 아. 한 번을 안 가네. 자, 코드가 나왔습니다. Y3X. Y3X. 1Z2. 1Z2. 미로가 나왔는데요. 그 미로를 알려주셔야 돼요. 갈고리를 옮겨야 되는데, 그 갈고리 위치가 좌표로 1, 2 위치에 있거든요. 여기 있다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잘 예측이 안 되거든요. 제 거에는 미로가 그려져 있고, 1, 2, 3이라는 숫자가 써 있어요. 그 특정 위치에. 그럼 거기로 인도를 해주세요. 1까지. 방향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혹시, 어떻게 몇 칸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벽도 안 보이나요, 그러면? 네, 벽도 안 보여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로 세 번. 아래로 세 번. 오른쪽 두 번. 오른쪽 두 번. 위로 두 번. 위로 두 번. 오른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아래 두 번. 아래 두 번. 여기가 예아! 2번이에요. 오. Clear! 자, 2번으로 갑시다. 위로 두 번. 위로 두 번.
왼쪽 한 번. 왼쪽 한 번. 아래 두 번. 아래 두 번. 왼쪽 두 번. 왼쪽 두 번. 위로 두 번. 위로 두 번. 왼쪽 한 번. 왼쪽 한 번. 아래 네 번. 아래 네 번.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세 번. 오른쪽 세 번. 아래 한 번. 아래 한 번. 오른쪽 한 번. 위로 두 번. 오케이. 두 번 클리어. 아래 두 번. 아래 두 번. 왼쪽 한 번. 왼쪽 한 번. 위로 한 번. 어? 왼쪽 세 번. 하나, 둘, 셋. 아래 한 번. 어? 왼쪽 두 번. 어? 위로 네 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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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른쪽 한 번. 어? 아래 세 번. 예. 예. 아, 완벽해, 지금. 너무, 너무 쭉쭉 진행되고 있잖아. 어? 잠깐만요. 설마. 응? 아야, 네가 보낸 기 지금 왔어. 빨리도 간다. 아이 징그러. 뭐야 이게? 졸라 커. 아 이거 설마 매스로 째는 거예요? 아 징그러. 살점. 설마 여기에다가 이렇게 놔줘야 되나? 아닌 것 같고. 그럼 여긴가? 잠깐만, 살점을 얻었는데 이 살점을 저 기계 안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위아 넣노. 아 이거 여기다 넣는 건가? 어 그러네. 자 살점을 다른 네. 액체랑 섞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화학 성분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뭔가 단서를 찾아야 되나요 그러면? 어 제가 코드를 얻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3x2 3x2 Z1Y. Z1Y. 다음 순서로 액체를 넣으시오. 아하. 산, 물, 뜨거운 커피. 산, 물, 뜨거운 커피. 예! Yeah! 2단계. 1Y3. 1Y3. XEZ. XEZ. EZ. 지금 살이 무슨 모양인가요? 갈색이냐? 이거 뭐냐? 갈색.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형태가? 산 모양이요. 삼각형이에요? 네. 그러면은 물, 커피, 뜨거운 커피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 카페이, 뜨거운 카페이. 아, 카페이. 아, 뭐야? 되게 징그럽게 됐어. 일단 EZ1 EZ1 X3Y X3Y. 이게 뭔 소리냐? 머리카락일 때, 여드름일 때, 매끄러울 때. 여드름일 때. 아! 자, 뜨거운 산, 물 뜨거운 산. 뜨거운 산. 물 뜨거운 산. 네. 으악, 으악, 이게 미친. 아싸, 난 저거 안 본다. 1YE. 1YE. X3Z. X3Z. 뭐야? 그리고 이 형태는 머리털이 마치 이빨처럼 달린 슬라임 같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산물물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산물물. 오케이 완료. 뭐야? 에? 저 어디가? 살점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이제 또 뼈랑 융합하는 건가 그러면? 으아 진짜 주옥 같다. 자 들어갑니다. 네 인체 영성. 오오 웬더붐 연성되나요? 자 소리 개극형이야. 시계를 다시 네 조정해야 됩니다. 빨간 침 10시. 빨간 게 10시. 흰색 2시. 흰색 2시. 검은색 5시입니다. 5시. 와. 와, 센즈. 살 생겼어. 좋아요. 되게 젊은 아기처럼 돼 버렸네요, 그냥. 그러게요. 좋아. 밸브. 이 밸브 딱 봐도 아까 저쪽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같이 생겼는데. 저기요. 응? 네? 혹시 벌 보내셨어요 저한테? 아 그 들어갔나요 혹시? 응. 아니 이게 상자 근처에
벌이 돌아다니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고. 졸라커! 거기로 갔구나. 좀만 참아봐요. 잠깐만 좀만 참아봐. 있어봐요. 있었는데? 잠시, 아 여기다. 오. 헐. What? 으아. 쥐가 열쇠를 먹고 있었구나. 아, 그 벌이 네. 굉장히 흉측하긴 하지만 절 도와줬어요. 아. 여기 안에 굉장히 조그만 생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생쥐를 먹었고 생쥐 안에서 열쇠가 나왔습니다. 열. 저는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픈 퍼즐이 나왔거든요. 단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캐비넷을 열고 밸브를 얻은 다음에 밴더붐 상자가 나왔네? 밴더붐이라고 적혀있는 상자가 나왔는데 열쇠가 필요한 걸쇠로 잠겨져 있거든요? 자, 레버를 얻었으니까 이거를 여기에다가 하고 돌려봅시다. 아, 오케이. 일단 틀어주고 멈춰주고 틀고 이거는 키미미씨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제한 시간 내로 어떤 코드를 문양을 눌러야 되는데요. 음흠. 거꾸로 된 십자가 그리고 졸라맨의 대가리 옆에 모음 E 그려져 있는 거. 아, 아 이해됐습니다. 네모에 우 적혀 있는 거 S T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 그리고 졸라맨이 누워 있는 것 같은 포즈랑 네모의 가운데 세로 선 있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이걸 기계를 키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에 빈 칸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문양이 떠요. 어 그거 빠르게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아 불러주세요. 근데 이게 아마 저도 뭘 눌러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불러드리면은 사장님도 불러드릴 것 같아요. 아 내가 걔가 그 키미미씨가 먼저 부르면은 저도 문양이 나올 텐데 그걸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키미미씨가 부르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동시에 누르는 거다이. 네. 자, 하나, 둘, 셋. S. 파리. 파리. 역십자가. 눈. 네모 안에 우. 사슴 얼굴? 네모 안에 이. 그냥 사람! 인형? 그 다음에 핑퐁같이 생긴 거. 핑퐁같이 생긴 게 뭘까요? 으 위에 동그라미 있는 거. 오케이! 아 까마귀! 까마귀! 어! 오케이! 우! 티 긴 거 티! 티! 오케이! 하트! 하트!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 풍선이냐? 풍선? 이 왼쪽에 동그라미 있는 거 왼쪽 아래. 오케이. 큰 집이에요. 저택. 오케이. 야 됐다. 오. 정말로 완벽해. 자 지금 기계를 전부 다 돌리면서 굉장히 커다란 플라스크에 피가 가득 찬 것 같아요. 어 이거를 보냈어요. 헉. 그리고 피를 공급하면 우와. 아, 나 얘 누군지 알아. 얘도 밴더붐 아니냐, 근데? 제 큐브 밑에서 피가 엄청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바닥 쪽에. 오. 그걸 제가 받은 건가 봐요. 그 피를. 그리고 시계에 다시 이제 또 맞춰야 될 시간이거든요. 빨간색 8시. 8시. 하얀색 4시. 4시. 검은색 6시. 6시. 응? 뭐지? 오인? 오! 머리털이 자랐어요. 육각 렌치는 아까 이쪽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돌려. 이게 뭐지? 무슨 망원경 같은 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망원경 오른쪽에 망원경으로는 일단 저게 보여요. 뭔 소리야 이게? 체스판이 보이고 어? 응? 제 방에 밴더붐 다크 밴더붐이 관 안쪽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어? 쉣.
영혼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현미경 쪽에 체스판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9개짜리 코드가 보입니다. 9개짜리 코드 불러주세요. 1469번이 검은색이에요. 반응이 없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키패드 같이 생긴 거 맞아요? 맞아요. 9개짜리 1469? 네. 반응이 없어.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눌러볼까? 23578. 안 되는데? 안 돼요? 아,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혹시? 제 기계장치 바로 오른쪽 위에요. 제가 지금 방에서 여러 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보는 물체마다 이 코드가 다르네요. 어, 지금 촛대, 네, 체스판, 꽃병, 네, 그리고 시계, 이렇게 네 개 볼 수 있어요. 촛대예요. 촛대. 잠깐만요. 촛대는 38. 오케이. 체스판. 잠시만요. 체스판이 1469. 오케이. 시계. 시계. 159. 장미. 장미. 245. 오오오, 밴더붐이 갑자기 고통받기 시작했어요. 오오오, 나왔어요! 기계장치 밖으로! 어, 제 옆으로 지나갔어요. 어, 엉덩이! 왜 저 땅으로 기어가는 거지? 제가 가시고. 어, 옷을 갈아입었어요. It's you, my daughter. 나의 딸 로즈구나. 나는 시간이 지났구나. You have brought me back to life. 나를 다시 But 살려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We are all trapped.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만든 큐브 안에 갇혀 있단다. We have to find a way.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Look into my pocket. 내 주머니를 보렴. 주머니? 어, 코드가 있군요. 3XYE1Z. 또 아까 그 밑줄 쳐진 퍼즐 단서 같은 게 나왔네요. 칠판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아까 그 칠판. 자, 두 눈. 미래. 미래. 가면. 가면. 보석. 보석. 큐브. 큐브. 와우. 와우. 열쇠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어? 벤더붐이 사라졌군. 아저씨, 여기서 뭐예요? 방에서 이제 벌이 사라졌을 거예요, 맞아요? 네네. 한참 전에 사라졌어요, 쥐 먹고.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어, 어? 어? 이거 키미밍 눈인 것 같아. 사람 아? 눈 모양이 나왔어요, 혹시? 여기구나. 네. 아, 이게 그거고. 지금 벌은 이상한 무슨 음료수 캔? 세 개 붙어있는데 위에 지금 벌이 있거든요? 오! 저는 지금 사슴 가면, 음악 가면, 눈 가면 이렇게 가면 세 개를 얻었습니다. 아, 이거를 지금 여기 서 있는 애한테 씌워줘야 될 것 같은데 가면의 종류를 뭘 씌워줄까요? 어, 저한테는 지금 이상한 인형 세 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냥 얼굴, 그리고 사슴 얼굴, 반만 가려진 얼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냥 얼굴을 씌웠으 그냥 얼굴을 씌우니까 맵 전체가 엄청나게 밝아지면서 시계를 맞출 수 있게 됐어요. 시계 11시 빨간색. 11시 빨간색. 흰색 3시. 흰색 3시. 검은색 7시. 7시. 사장님이 보이고 있는데 뒤쪽에 누가 있네요? 그게 밴더붐. 가면을 쓴 밴더붐이군요. 그렇지. 흰색 가면. 오우. 했더니 부두 바늘? 아, 아까 그 인형. 잠시만요. 너 이리 와. 너 아니니? 오우. 오우.
좋아요. 이상한 신음 소리 좀 내지 마요. 아니 근데 눈을 찔렀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럼 아우 소리 낼만하지. 그렇죠. 자 이걸 이제 그러면은 그냥 가면한테 씌워줬어요. 자 그 다음 저 사슴 가면 쓸 수 있나요? 좋아요. 오. 뭐지? 이번엔 뭐죠? 어 이번에는 세 개의 그 어허 볼륨 조절. 음흠. 중간 아래 위에요. 오케이. 빨간색 보석. 이거는 얘한테 주고 마지막 반 가면. 자, 아 이 부금 오랜만이네. 자, F G D C 주파수 입력하는 거. F G D C 오케이 금보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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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계가 미친 듯이 회전하더니 금 큐브가 나왔거든요. 오. 근데 그거를 지금 다크 벤더봅이 탐대는 것 같아요. 문짐에 싹 떠넣어. 어. 어, 그 아홉 개짜리 코드가 나왔어요 또. 어, 말씀하세요. 입력할 수 있나요? 279. 어, 반응이 있어요. 큐브를 챙겼습니다. 저도 검은색 큐브를. 좋아요. 이걸 어디다 팔아먹지? 어? Give me the cube. 큐브를 달래요, 벤더봄이? The past. In the future. 미래 안에 과거. The future in the past. 과거 안에 미래. A cube. Inside a cube. 큐브 안에 큐브. There is a way out. 나갈 방법이 있단다. To the lake where we both belong, my daughter. 우리 둘 모두 있어야 할 호수로 가자, 딸아. If the three gems are found and the golden cube is revealed in the past, look closely into the cube I hold. 큐브를 유심히 보래요. Both of you press and 두 사람 모두 동시에 큐브 중앙을 10초 동안 눌러. 큐브요? 어. Both of you 하나. Press and hold the middle of the cube for 10 seconds at the same time. 셋. 어. 오. 어. 빨리 들어가 버려. 어, 군침 싹 돌고 있는 벤더분 보인다. 황금색 큐브. 어? 아. 오. 와, 정신 나갈 것 같아. 랄랄랄라. 얘기가 어디죠? 끝났습니다. 상대방도 끝났나요? 라고 저도 똑같이 뜨네요. 네? 네. 루프가 끊어졌습니다. 틈이 닫혔습니다. 호수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와 과거는 함께 섞입니다. 당신과 상대방은 동일합니다. 두 명 모두 이제 호수의 것입니다. 영원히 꽃필 꽃말이죠. 하이파이브. 예! 예. 저랑 히미밍이 섞여서 나무가 됐네요. 해피엔딩. 우린 이제 나무가 되어 행복하게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남작이군요. 좋습니다. 자, 원래 항상 그렇듯 러스티 레이크 시리즈는 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퍼즐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있었다. 네, 재밌네요. 축하드립니다. 또 패스트 위드인을 두 분 모두 플레이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즐거운 2인 플레이어 경험이었길 바랍니다. 큐브를 다시 찾아와 주실 때 과거를 선택하고 나비 모드를 선택해서 모든 퍼즐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확인해보세요. 에? 나비 모드? 키미밍은 뭐라고 써있어요? 미래를 선택하고 나비 모드를 선택해서
모든 퍼즐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확인해 보세요. 잠깐만. 메인 나가봐. 자, 과거. 제가 과거로 가볼게요. 네, 그럼 전 미래로 가겠습니다. 상대방은 미래를 선택했나요? 네. 미래에 상대방을 들을 수 있나요? 네. 잠깐만, 야, 이거 벌이랑 나비 선택했을 때 루트가 다른가 봐. 맨 처음에 그런가요? 우리 벌이랑 나비 했을 때 벌 선택했잖아. 이거 다른가 본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나비를 선택해서 중간에 나비가 들어오는 거 외에 또 달라진 거 없으면 바로 이제 모니터 부수고 러스티 레이크 제작진 찾아간. 하이파이브. 아, 합체 나무가 되어버려. 어, 다르게 선택하면 다른...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되겠죠. 어? 뭐야? 꽃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네요? 무슨 색이에요 지금? 핑크색 나무. 그죠? 나비는 핑크색이 나오나 봐요. 오... 엔딩이 다르네. 갓겜이네. 어? 이 색깔 엔딩 이거. 와, 멀티 엔딩. 와, 미쳤다. 어... 그래요? 근데 못 깬 도전 과제가 좀 있네, 그래도. 어? 그래요? 뭔가 또 숨겨진 뭔가가 더 있긴 한가 봐요. 그러게. 아마 벌 쪽에서 이제 또 바꿔서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꽉 채우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총 4번 플레이해야지 꽉 찰 것 같은 그런 느낌. 미래를 선택하고 B 모드를 선택해서 모든 퍼즐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확인해 보세요. 아, 제가 미래에서 벌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도전 과제를 하려면은 제가 미래의 나비 모드도 해야 되고, 제가 과거의 나비 모드 했으니까 과거의 벌 모드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모든 도전 과제가 다 열리나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이렇게 즐겨본 The Past Within 러스티 레이크의 새로운 신작 시리즈 키미밍 씨와 함께 잘 즐겨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네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와, 저랑 소감이 똑같으시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유바.